안녕하세요. 희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남자 클럽 댄스 2탄 무릎 바운스 중에서 업 바운스를 한번 배워보실 텐데요. 저희가 1탄에서 배웠던 다운 바운스와 업 바운스 이 기초적인 동작은 매우 천천히 잘 잡아두시면은 나중에 다른 것과 응용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본적인 기본 무릎 바운스를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편 영상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실게요.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자, 저희 이제 업바운스 준비 한번 들어가 보실 텐데요. 자, 우선 저희가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려 주실 건데 여기서 모습을 측면으로 바로 보도록 하실게요. 자, 다리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1탄 보시면은 다운바운스 하실 때 원 하는 박자에 저희 무릎을 내려가듯이 눌러주셨죠? 자, 근데 업바운스는 저희가 반대로 N 박자에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7, 8, N 마지막 8박자 후 N 박자에 무릎을 내려가서 눌러주듯이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원 하는 박자에 저희가 무릎을 뒤로 위로 업 쭉 펴주시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실 건데요. 다시 한 번 더 모양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 6, 7, 8 준비. 자, 그대로 위로 업. 자, 지금 보시면은 저희 무릎이 전체가 쭉 올라와지는 모양으로 사용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실 때 보면 저희가 다 올라와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힘을 꾹꾹 이렇게 넣으시면서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자, 저희 무릎에 힘 쭉 풀어주시고요. 자, 그대로 편안하게 저희 평소에 있다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내려가 주시고 그대로 연결. 자, 우리 이번에는 네 박자 한번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5, 6, 7, 8 다운 준비해 주시고요. 1, 자, N에 다시 준비. 2, N, 3, N, 4. 자, 우리 조금 빠르게 다시 연결해 보시고 정면 가실게요. 5, 6, 7, 8, N, 1, N, 2, N, 3, N, 4. 자, 이번에는 정면 모습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다시 다리는 어깨 너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저희 N 박자 준비 들어갑니다. 5, 6, 7, 8, down, up, down, up, 3, N, 4. 자,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5, 6, 7, 8, and 1, and 2, 3, and 4. 자, 저희가 이제 응용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다리를 모아서 한 번 더 해보고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리 가지런히 이쁘게 모아주시고요. 이때 발끝이 저희가 나간다든지 안으로 인 되시지 않게 11자로 항상 발끝 정리해 주시고요. 자, 지금 무릎 한번 보시면서 같이 네 박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조금 빠르게 두 번 연결합니다. 5, 6, 7, 8, and 1, and 2, 3, and 4. 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보실게요. 5, 6, 7, 8, and 1, and 2, 3, and 4. 자,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자, 이번에는 힙합 응용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영상 먼저 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실게요. 네, 힙합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저희가 힙합에서 응용해 보실 동작은 두 가지 이제 응용이 들어가실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우리 턱,
고개를 먼저 포인트로 사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 가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힙합에서 응용하실 때는 저희가 마지막에 하셨던 것처럼 다리를 모아주신 상태로 리듬은 계속 유지해서 들어가실 거고요. 자,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턱을 기준으로 보셨을 때 여기 볼록 튀어나오신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가볍게 위로 살짝만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근데 언제? 저희가 네 박자에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리듬을 같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가 리듬은 우선 빼고 턱만 가볼게요. 7, 8. 자, 1, 2, 3, 4. 자, 4 보시면은 저희가 4 그대로 스탑이 아니라 가볍게 턱으로 쿵. 같이 바운스처럼 치고 내려온다는 생각으로 사용을 해보실 거고요. 자, 지금 잠시 측면으로 보시고 리듬과 함께 보도록 하실게요. 자, 준비해주세요. 5, 6, 7, 8, and 1, 2, 3, and 4. 자, 보셨나요? 한 번 더 같이 가볼까요? 5, 6, 7, 8, and 1, 2, 3, and 4. 자, 저희가 이번에는 정면 모습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and 1, 2, 3, and 4. 자, 지금 고개 저희가 해주실 때 보면은 항상 목에도 힘 많이 빼주셔야 되고요. 턱을 기준으로 가볍게 위로 쿵 찍고 내려온다라는 생각으로 포인트로 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가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실게요. 자, 저희가 다운 바운스 하실 때는 가슴을 다운. 안으로 눌러주시는 리듬을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요. 저희 이번에는 반대로 위로 업 들어가시는 느낌으로 가실 거예요. 우선 같이 측면으로 다시 준비를 해주실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저희 가슴을 어떻게 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지금 저희가 호흡을 한번 크게 들여 마셔볼게요. 다시 한번 더. 자, 지금 보시면은 가슴이 위로 업.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저희 어깨를 보시게 되면은 어깨가 가슴이 앞으로 가시게 되면 뒤집어지세요. 뒤로 후 들어가는데 저희 가슴을 들어주실 때는 어깨가 그대로 가만히 제자리에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익숙해지셨다면은 호흡을 계속 마시지 마시고 등의 근육을 이용하셔서 쭉 위로 끌어당겨주시면서 리듬과 한번 같이 합쳐보도록 할게요. 5, 6, 7, 8, down, up, 2, 3, and 4. 자, 우리 정면 모습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5, 6, 7, 8. 준비, up, 2, 3, and 4. 자, 저희가 응용 마지막 단계 가슴으로 리듬만 조금 바꿔서 한번 들어가 보실 건데요. 지금 정박자로 가볍게 써주셨던 거에서 두 번째, 네 번째, 짝수박자에 포인트로 크게 하나, 바운스, 하나, 바운스. 자, 가슴 바운스 해주실 때 우리가 쭉 늘려주시는 것보다 쿵! 튕겨주신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5, 6, 7, 8, and up, 쿠, 허, 쿠. 한 번만 더 가볼게요. 5, 6, 7, 8, and up, 포인트, up, 포인트. 자, 지금까지 힙합 응용 배워보셨는데요. 자,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일렉 응용 영상 보시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이제 일렉 응용편에 들어갔던 리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전 영상 보셨던 분들은 이제 한쪽 무릎으로만 리듬을 포인트 주시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저희 우선 한쪽 리듬으로 무릎 리듬 포인트 주실 때 보면은 발 뒤꿈치를 살짝 올려주셔야 돼요. 이때 발을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올려주시면서 이대로 밟고 눌러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저희가 준비하는 박자 동일하게 해서 우리 두 박자 한번 오른발 가보도록 할게요. 5, 6, 7, 8, down, up, 2. 왼발로 넘어갈게요. 자, 5, 6, 7, 8, down, up, and 2. 자, 이거 반복하셔서 저희가 두 박자씩 5, 왼 번갈아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and 1,
2 and 3, 4. 자, 저희가 여기서 이제 팔 쓰는 응용 한번 들어가 보실 건데요. 저희 두 박자마다 팔을 살짝 벌려주셨다가 그 다음에 X자로 살짝 가지고 오실 건데 두 박자마다 한번 가보실게요. 5, 6, 7, 8 and 1, 2, 3. 한 번 더 5, 6, 7, 8. 자, 이번에는 한 발로 네 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and 1, 2, 3 and 4. 5, 6, 7, 8. 자, 이번에는 저희가 상체를 살짝 따라가면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발 할 때 오른쪽으로.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자, 저희 이번에는 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볍게 들어주시고 같이 따라갔다가 4. 따라갔다가 4. 내려주실 거예요. 5, 6, 7, 8 and 1, 2, 3, 4, 5, 6, 7, 8. 자, 여기까지 저희 모두 기초편과 응용 두 가지 편 들어가 보셨는데요. 오늘 보셨던 영상들 되돌리기 하시면서 천천히 보시면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클럽에서 많이 많이 응용해서 리듬 타시기 재밌게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